안녕하세요.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. 요즘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롯 오디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. 이 오디션에서 빠지면 안 된 노래 남진의 빈지게, 이것을 오늘 배우면서 우리 회원님들 삶의 무게를 탁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소주 한 잔이 생각나게 하는 이 빈지게, 이 노래는 자 시로 시작해서 끝나는 음이 미로 끝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래는 E 마이너 노래.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. 파라솔까지 고음이 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실 때 고음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시죠? 마찬가지입니다. 두려워하면은 안 됩니다. 자신감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높은 음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악보를 보면은 이렇게 비브라토 점점 여리게 이러한 것들이 계속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즉 이번에 도전 과제는 이 빈지게 속에 포함을 시켜서 각 프레이즈라 하면은 요 두 마디를 말하죠. 두 마디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요겁니다. 요거 긴 처리 요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음표를 제가 앞에 미 앞에 레 앞에 도디레 요 앞꾸밈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를 루루루루루루루루 전주죠. 전주는 안 해도 됩니다. 하지만 연주를 해도 무방합니다. 이때 꼭 지켜야 할 것이 강, 약, 중강, 여기 약. 그 다음에 여기 비브라토 넣고 작아지는 거. 요거만 딱 명심하면 이 뒤에는 똑같습니다. 자, 그러면, 자, 강약, 중간약. 이 강약 중간약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면서 너무 의식을 하면 강약 이게 아니라 자 얘가 제가 지금 요 끄듬을 작아지기만 했죠. 여기다가 비브라토 넣으면서 작아지는 것이 이 프레이즈 다음으로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일단 음을 작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. 작아지는 건 뭐라 그랬죠? 제가 항상 설명하죠. 공기를 빼내는 것이다. 공기를 빼내면서 마무리는 입이 올라가서 음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. 그냥 공기만 빼내면은 이게 떨어져요. 아니면은 올라가요. 느끼시죠? 이것이 아니라 이야 그러면서 비브라토 제가 여기 똑같은 높이의 음 시, 시 그 다음에는 시까지 슬러링 그 다음에 시가 나와서 텅잉하고 슬러링 요거 여기도 표현되어 있죠.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. 자, 세 번째 마디
그다음 똑같습니다. 여기 자 여기는 높이가 다 다르니까 슬라로 가고 끝에서 비브라토 점점 작아지는 것을 꼭 지켜줘라. 비브라토가 잘 안 되면은 요 마무리가 돼야 곡이 훨씬 세련되어집니다. 비브라토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입의 피스의 밀착도를 손을 통해서 입술과 약간 떨어지는 거. 이게 확 떨어지면은 이게 되겠죠. 내가 손의 힘의 강도에 따라서 비브라토의 폭은 결정되는 겁니다. 그렇지만 이 노래는 이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쁘게 자 악보가 조금 작네요. 악보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악보가 커졌습니다. 자 이제 노래로 들어갑니다. 자 바람 속으로 똑같은 8분음표의 진앙이지만은 어떻죠? 내 느낌에 따라서 길고 짧음을 정해주시면 됩니다. 바람 걸어 어떻죠? 느낌이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. 힘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속으로 작아지는 거 똑같이 지난 날에 나의 청춘아 반드시 잘라서 연습을 하세요. 그죠? 그 다음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사랑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, 여기 비틀에 보면은 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요거는 조금 밀어주는 거예요. 조금 세게 해라. 그 다음 지난날의 사랑아 여기 보면은 똑같은 4분음표가 진행될 때 한음은 비브라토를 해주셔야 한다. 아 지금 솔에다 넣었죠? 아니면 파에다가 비브라토도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쓰는 게 가장 트럼펫은 멋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. 여기 올라가서 가장 높은 음이 나오죠. 이 가장 고음이 나오는 부분을
클라이막스라고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, 오늘 꾸밈음, 여기 미가 나올 때 우리가 한 번에 미를 내기가 약간 힘들어요. 그래서 여기를 미를 레, 요것을 앞꾸밈음이라 그래요. 미에서 가장 가까운 음이 레나 레샵이죠. 여기는 레고 제가 여기는 레샵을 표현해 놨습니다. 그냥 미를 내면은 이렇게 되는데 레를 넣어보겠습니다. 레 훨씬 부드럽죠. 아니면은 여기 레샵을 넣어볼게요. 자, 그래서 이 트로트일수록 한음, 그러니까 레죠. 그리고 발라드나 팝송은 반음. 그렇지만 얘는 레도 어울리고 레샵도 어울립니다. 요것은 우리 선생님들 마음.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레로 하는데 도요 도샵 레. 요거는 앞 꾸밈음인데 앞 겹 꾸밈음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. 이렇게 앞, 겹, 꾸밈음을 넣어줘도 멋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서는 이 고음에서 많이 씁니다. 그냥 한 방에 내기 좀 힘들으니까 걸쳐내는 겁니다. 그렇지만 그것이 세련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. 야, 여기서 파샵으로 가기 전에 미, 미파, 미파 미파 겹꾸밈을 쓰면은 미파 파샤. 그 다음 고음 그래서 요 부분 가장 클라이막스인 부분 파라 어떻게 자신감 있게 쳐준다.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 부분. 그러면 요 부분을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그냥 하는 중에 그냥 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을절이고 내려와서 자 여기도 멋지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. C도 여기 올라갈 때 레 도샵 하나 껴주시면은 빈지게 이제 마지막이죠.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. 그냥 말하듯이. 하고 마무리 수라 내 맘 알 천천히.
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 다카포는 뭐죠? 맨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노래는 두 번 반복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이 프레이즈에 이 그 긴 음들은 어떻게 해요? 작아진다 무조건. 요 두 마디씩 끊어서 연습을 하면서 작아진다. 뭐 비브라토와 함께 하면서 작아진다. 그 다음에 여기 꾸밈음, 앞꾸밈음, 앞겹꾸밈음, 레미, 레샤미 해도 되고 도디레 여기도 미파인데 미파 피샵 해도 되고 여기 시도레에서 시도 도샵네 하면은 더욱 세련돼집니다. 자 그래서 이 빈지개를 통해서 각 프레이즈에 마무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꾸밈음 앞꾸밈음의 하나짜리 온음 반음 그 다음에 앞 겹 꾸밈음 두 개 반음을 통해서 원음으로 올라가는 도디레 미파파 요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 3월 달에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꽃들도 피기 시작합니다. 우리 더욱 이 지게 내려놓고 더욱 즐거운 이 펫과 또 가정을 위해서 항상 행복한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